오늘 예배 지키기 위한 우리 기자회견은 교회만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무도 나서는 어떤 단체들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교회를 마치 코로나 원산지와 같이 프레임을 덮어씌워서 국민과 교회를 이간하고 있는 것은 이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는 16개 구군과 그다음에 37개 노예 지방의 대표들이 총대로 있는 단체입니다. 2.5단계가 부산에 발령되었을 때 처음에 3단계 발령되었을 때도 목사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왔지만 목사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래서는 안 된다. 계속 교회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부산의 목사님들이 자발적으로 다 모였습니다. 대표들이 다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실명으로 240명 각 부서 임원들이 다 실명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그냥 간다면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만큼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정부가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몇 프로 나오는지, 다른 단체에서 확진자 나오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고 발표해서 교회가 코로나 원산지가 아니라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밝혀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산과 경남과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런 상당히 교계에서 심각하게 보고 이대로 있지 않기로 지난번에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일에 다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고 종교 자유를 찾아야 되며 예배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침묵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역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추궁당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고 전국이 하나 되어서 이 일에 우리 지혜롭게 대처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회개하는 운동도 함께 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전국 기독교 연합회도 이 일에 아주 긴밀하게 지금 공조하고 있으며 이 일을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소상인과 모든 식당 부산 카페 전부 다문 닫고 있습니다. 가장 그 상가가 활성화되고 있는 광복동 메인 쪽에도 빈 상가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일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대처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